Times. 네시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시 베이스. 네시입니다. 네시. 네시는 이제 그 렐릭 전문 브랜드죠. 렐릭 전문 브랜드로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직접 하셔서 주문을 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어를 이제 갖고 온 것 중에 스펙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렐릭입니다. 네쉬에는 애초에 그냥 네쉬 자체가 우리는 에이지드 기타와 베이스를 만드는 브랜드다라고 아예 그냥 브랜드 정체성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네쉬 모델들을 뭐 다 살펴본 건 아닙니다만 네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일단 눈에 보이는 모델들은 다 렐릭입니다. 렐릭의 차이가 약간 뭐 덜 렐릭, 완전 렐릭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덜 렐릭.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서 뭐 기타 뭐 T 모델 하면 이제 뭐 이제 여기 텔레 관련 모델들이 되겠죠.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뭐 찾다 보면은 뭐 클로젯이나 아니면은 뭐 깨끗하게 그렇게 겉에가 뭐 거의 뭐 신품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렐릭 전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많이 깐 것들 보면은 이 렐릭의 기술이 우리가 그 렐릭을 봐도 그 헤비 렐릭 같은 거 되게 예쁘게 잘 깐 헤비렐릭이 있고 그냥 너무 많이 까지기만 헤비렐릭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쉬는 되게 굉장히 멋스럽게 렐릭을 확실히 잘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어쨌든 렐릭 전문 브랜드 네쉬의 기존에 썼던 베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꽤 높은 편이죠. 300만원대 중반 거의 대부분 그랬었고요. 2020년 7월에 했던 PB57 이게 361만원이었는데 점수는 9.5, 8.5 나왔네요. 타임머신 탄 것 같은 베이스, 올드팬더의 가장 좋은 대안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PB55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JB63을 할 건데 JB63은 이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이징된 그게 조금 달라가지고 에이징된 정도가 달라서 JB63은 그냥 블랙 색상이었고 여기엔 딱히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JB63 다음 시간 건 미디엄 에이지드라고 모델명이 저기 추가가 되어 있어요. 스펙은 동일하고 가격도 같은데 다음 시간에 3톤 선버스트 미디엄 에이지드 예전에 했던 건 블랙. 블랙 때 점수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베이스. 저는 JB 좋은 베이스 해서 19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머스탱을 한 적이 있어요. 머스탱 베이스 미디엄 에이지 때 여기 355만원이었는데 요거는 승채씨가 진한 향수를 자극하는 베이스. 저는 자주 쓰진 않지만 한 방이 있는 악기 9.5, 8.5. 그리고 제일 최근에 했던 게 PB63 PJ 미디엄 에이지 때 요게 거의 400에 육박했던 가장 비쌌던 모델 396만원이고요. 이게 센형 착한 동생이 공존하는 베이스. 뭐냐면 센형이 프리시전이고 착한 동생이 재즈였습니다. 저는 범용성 평정 이렇게 해서 PJ. 이게 범용성이 진짜로 좋았던 기억이 나요. 자 오늘 PB는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가격은 뭐 기존의 모델들과 비슷한 300만원대 중반 343만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PB55 미디엄 에이지드고요. 네, 역시나 멋있게 에이징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외관 렐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ade in USA. 전장 116.5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0 플러스 2mm, 12프레트 뜨는 78mm입니다. 바디는 애쉬. 네. 애쉬 결을 뒷면에서 고스란히 느끼실 수가 있고요. 메이플 C쉐입 4개 까져 있죠. 가운데가 다 까져 있죠. 네, 그것도 빈티지 타입 헤드머신. 역시 뒤에가 아주 녹이 다 슬어 있죠. 네,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실제로 쓰는 그런 그 시리얼 넘버 여기 보면은 316 이렇게 돼, 샘16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와서 여기 네쉬 기타 보실 수 있고 여기도 다 녹슬어 있죠. 뭔가 다 묻어날 것 같은데 안 묻어나요? 네, 묻어나지 않죠. 이거는 이제 통넥. 이 아니고 뒷판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어야죠. 스컹크 라인이 없으니까 올라가 있죠. 네 여기요. 어디서부터 잘라졌는지 보이진 않는다. 보이진 않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에 미세하게 있어요. 있어요. 네. 뭔가 통넥 같아서 보니까 스컹크 라인이 없죠. 네. 자 메이플 뒷판 올라가 있고요. 뒷판 공률 반지름은 254mm 네, 10인치 스케일은 864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롤라 픽업이고요. 원볼륨 원톤 빈티지 JB 타입의 스파이럴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톤 다 올리고 들어볼게요. 네. 아 좋다. 지난 시간에 맥
맥펜을 했잖아요. 또 마치 맥펜 재즈를 베이스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가 되게 기본템, 아, 아주 잘 나온 기본템을 듣는 느낌이라면 이건 확실히 하이엔드를 듣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사운드가. 자, 여기서 톤 다 깎고 해볼게요. 예. 아, 이 소리 좋네. 야, 먹먹하니. 중간 정도 하면 찾아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진짜 저게 다인데 픽업 하나인데 말 그대로 단일 메뉴식 나. 메뉴 하나밖에 없는데 겁나 맛집이죠. 그냥 빈티지 느낌 딱 맞아요. 진짜 그냥 진짜. 빈티지 그대로야. 어, 정말. 와, 무슨 못하고 막 그런 거. 약간이라도 범용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걸 가져가면 소리가 워낙 하나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아 이거 쓰고 싶고 저거 쓰고 싶고 이런 상황에 다 대응이 되진 않지만 이런 나머지 이제 뭐 예를 들면 SR 같은 걸 하나 갖고 있어. SR이 좀 상위 모델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어서 일반적인 뭐 락 범용이 이미 된 상태에서 알아 빈티지 하나만 제대로 채우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이거 가져가면은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로. 야 이거 슬랩 들어볼까요? 슬랩은 조금 살살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랩 톤 맞아. 이 빈티지야. 빈티지 슬랩 잘 들어봤습니다. 와, 이 톤이 그냥 나온다고? 야, 진짜 장난 아니다. 네. 빈티지 필터에 씌워진 네, PB55 미디엄 에이지드 사운드 듣고 계시고요. 자,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약간 안한 이 파워 있는 이 리프랑 묻을지 모르겠는데 할 때는 얹어 볼게요. 좋아요. 힘 있는 빈티지 사운드죠. 와우. 아, 펑키 블루스. 이상한 소리 나요. 야. 처음에는 네. 그냥 다 올리고 했고 블루스 할 때는 처음엔 다 올리고 두 번째는 처음엔 다 내리고 두 번째는 다 올리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발라드 시키 발라드 한번 해 볼까요? 시 발라드. 네. 이렇게 해 볼게요. 내려가 볼게요.
네. 어디든 뭐 묻힐 수는 있다. 안 묻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묻는데 얘 톤이야. 그래봐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잘 어울리는 것과 이제 톤을 얼마나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쨌든 전략적으로 좀 하셔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 어울린다지 다양한 톤이 나온다는 아니거든. 네, 톤이 이 톤이 여기저기 다 묻는 것뿐이야 그냥. 네, 그죠. 붙일 수 있어요. 네, 뭐랑 먹어도 뭐랑 곁들여 먹어도 어울리는 음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PB55 미디엄 에이지드 사운드가 쭉 들어봤고요. 승진 슈터버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하, 극단적인 한 줄평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치면 그냥 50년대. 알겠습니다. 네. 네. 치면 그냥 50년대. 네. 저는 할머니가 욕하는데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2 높게 나왔네요. 가성비 14. 그렇죠. 아무래도 300 중반이다 보니까 편의성이 낮아요 얘가. 왜냐하면 범용성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유저빌리티 14, 디자인 18, 총점 78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3, 디자인 17, 총점 77. 그래서 평균은 77.5입니다 지금 보면은 얘는 사운드 점수가 좀 하드캐리를 했는데 어디서 말아먹었냐? U에서 많이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유저빌리티가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뭐 연주감이나 어떤 편의성이나 여러가지 기술적인 것들, 거기다가 이제 뭐 저런까지 들어가죠. 범용성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편의성이라는 그 항목에. 근데 이게 범용성 항목에서 일단 굉장히 많이 점수가 떨어지죠. 내려가고, 그리고 뭐 만들 수,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능 지원 같은 건 거의 없어요. 기술적인 그냥 깡통차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죠. 옵션 없는. 그래서 유저빌리티에서 14, 13 여기서 조금 까먹었고요. 근데 디자인은 또 요 내쉬는 기본적으로 랠릭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뭐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18, 17 높게 나왔습니다. 가성비는 300만원대에 그냥 무난하게 14, 둘 다 14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70점대 후반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이제 JB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여기보다는 유저빌리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네. 되겠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왜냐하면은 사운드 점수는 어차피 네시베이스가 이 하이엔드 올드팬더 사운드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 악기에 따라서 사운드가 뭐 이게 33이 나왔는데 저게 30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비슷한 언저리에서 30대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80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JB63 미디엄 에이지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